기쁨이 퐁퐁 써미 타임.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은 상자, 색종이, 컵, 나무젓가락, 칼, 가위, 풀, 테이프, 색칠도구,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뱀의 머리를 만들어요. 컵을 뒤집고 뱀의 눈, 코, 입을 그려요. 나무 젓가락을 컵 입구에 붙여요. 뿅망치 상자를 만들어요. 상자의 한쪽 면이 뚫리도록 잘라요. 상자에 원하는 개수만큼 컵 크기의 구멍을 뚫어요. 여러 가지 재료로 상자를 꾸며요. 그리스도 뿅망치를 만들어요. 컵을 원하는 대로 꾸며요. 컵 입구 크기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오려요. 동그라미에 십자가를 붙이고 꾸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써서 컵에 붙여요. 컵 입구에 나무젓가락을 붙이고 꾸민 동그라미를 붙여요. 오늘의 작품 여자의 후손 뿅망치 놀이 완성.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해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